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오늘은 원래 계획돼 있던 리뷰를 미루고 긴급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유가 있긴 한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토드 스나이더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미국의 남성복 브랜드라고 하네요. 유명한 건가? 뭐 아무튼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아저씨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2016년도부터 조지오 갈리라는 분과 함께 디자인 협업, 즉 콜라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는데, 조지오 갈리 씨가 누구냐 하면 바로 미국 시계 브랜드 타이맥스의 디자인 총괄 디렉터입니다. 대충 사진만 봐도 타이맥스 시계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근데 이분도 좀 느낌이 쎄하네요. 도그워치스럽다고 할까요? 이두 사람의 콜라보 결과물이 바로 타이맥스 곱하기 토드 스나이더 에디션입니다. 뭐 대충 이런 느낌의 시계들입니다. 사실 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모델은 없었습니다.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명분으로 금액대도 살짝 높게 느껴졌고요. 참고로 타이맥스 토드 스나이더 에디션들은 실제 미국의 토드 스나이더 매장이나 홈페이지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콜라보 모델들을 한 개씩 발표하면서 그해 패션쇼에서 론칭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 모델들이 해당 시계를 차고 패션쇼에서 런웨이를 나온다고 하니까 뭐 적어도 토드 스나이더 씨의 사업 수완은 좋아 보이네요. 제 지인 중에 친한 형님 한 분이 시계를 좋아하시는데 얼마 전에 만나서 시계 이야기를 좀 하다가 요즘 보고 있는 타이맥스 토드 스나이더 에디션 시계가 있다며 제가 핸드폰으로 보여줬는데 역시 이뻐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구매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더니 아는 형님이 본인이 구매를 할 테니 리뷰를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2018년도에 출시한 타이맥스 토드 스나이더 마리타임 스포츠 MS1입니다. 사진에도 보이지만 빈티지한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 이 돔글래스가 유독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돔글래스를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돔글래스가 주는 그 빈티지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결국 그 아는 형님과 저는 각각 시계를 한 개씩 구매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컬러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사이좋게 제가 검정색, 지인분은 아이보리색을 구매하여 오늘은 특별히 두 개를 동시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이맥스 토드 스나이더 MS1 한정판 리뷰는 도그워치가 최초입니다. 이두 시계가 도착한 게 정확히 3일 전인데 급히 편성한 이유는 아무래도 최대한 새거 상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어서 리뷰를 찍고 아는 지인분께 이 아이보리 모델을 드려야 하고요. 타이맥스 마리타임 스포츠 MS1 모델 코드는 아이보리 모델이 TWER83400, 검정 모델은 TWER83200입니다. 두 모델 모두 타이맥스와 토드 스나이더 홈페이지에서 판매 가격은 158달러이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검정 모델은 좀 할인을 하여 109달러에 판매 중입니다. 나름대로 뭐 한정판이라고 해놓고 은근히 엄청 생산을 많이 했는데 막상 아이보리 모델만 잘 팔리니까 검정 모델을 할인하는 게 아닌지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입니다. 국내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검정 12만원대, 아이보리가 24만원 정도 하네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타이맥스 MS1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더라고요. 가끔 댓글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공통된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선 케이스 크기는 41mm에 두께는 11mm라서 큰 시계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작은 시계도 아닙니다. 숫자적인 치수보다도 실제 손목에 올려보고 느끼는 체감적인 크기가 더 중요한데 18cm 이상 되시는 손목이시면 적당한 느낌 같고요. 17.5cm 이하 손목이시면 조금은 살짝 큰 느낌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애매한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큰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토 스트랩 밴드 때문에 케이스백이 살짝 올라오는 모양이라 손목 위에 살짝 떠 있는 그 특유의 느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대로 이 시계는 아크릴 돔글래스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디자이너 왈, 빈티지 다이버 시계들에서 영감을 받았다 라고 하던데
아주 작정하고 상당히 튀어나와 있는 이 돔글래스를 적용한 게 실물로 보니까 존재감이 역시 엄청납니다. 이 왜곡 효과도 일부러 더 준 것 같습니다. 이 시계는 조금만 옆에서 보면 다이얼 식별은 뭐 거의 뭐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확실히 좀 재미있는 요소가 있네요. 하지만 반전은 이 시계는 절대 다이버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외관 디자인으로만 이쁜 시계입니다. 케이스 마감은 모두 비드 블라스트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예전 익스페디션 리뷰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단방향 60클립 베젤은 고급진 작동감은 아닌데 백플레이가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케이스백은 타이맥스 토드 스나이더라고 적혀있는 것 빼고는 뭐 별거 없습니다. 예. 다이얼을 보시면 확실히 빈티지한 느낌을 의도적으로 적용한 것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상단과 하단의 레터링 폰트도 좀 그렇고 아이보리 다이얼 과하지 않고 정갈하게 배치한 인덱스들도 좋아 보입니다. 역시나 요즘 리뷰하는 저가형 쿼츠 시계들의 공통된 단점인 핸즈 정렬 안 맞는 부분은 타이맥스도 피해가질 못하네요. 제가 이 시계를 받은 지 3일밖에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감히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타이맥스 시계 중에서는 가장 이쁜 다이얼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원래 좀 새 시계 받자마자 그 설레이는 마음이 좀 커서 객관성이 좀 떨어지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검정색 모델은 아무래도 아이보리 모델보다는 뭐 엄청 확 이쁘다는 느낌은 좀 덜한데 그래도 이 가느다란 초침 막대가 눈에 좀 더 잘 들어오네요. 검정 다이얼은 실버톤의 인덱스가 프린팅 돼 있어서 아주 빈티지한 느낌보다는 살짝 모던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도 액션은 딱히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단계별 구분감이 명확한 편은 아니라서 좋다고는 말씀드리긴 어렵고 1단계에서 날짜 설정 끝까지 뽑으면 시간 설정과 계속 돌려서 요일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진짜 별로인 것 같네요. 역시나 타이맥스 하면 저 같은 아재들을 설레게 만드는 야광이죠. 한 가지 특징은 적게나마 야광 도료도 발라져 있어서 앤틱한 느낌도 있고 여기서 용두만 눌러주면 이건 뭐 시그네처죠. 인디글로가 밝게 들어옵니다. 검정 모델은 다이얼 색상 때문인지 좀 더 독특한 컬러가 들어오는 게 특징입니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인디글로는 사랑입니다. 예. 총평입니다. 솔직히 디자인만 놓고 말씀드린다면 깔 게 없습니다. 빈티지 다이버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결코 다이버가 아닌 점이 단점인데 타이맥스니까 이 부분도 개인에 따라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기본으로 주는 나토 밴드도 저렴한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다른 나토 밴드로 교체를 고민 중입니다. 전체적인 마감 품질도 딱 타이맥스 수준입니다. 진짜 문제는 가격인데 이 브랜드 밸류와 스펙만으로는 12만원, 24만원이라는 가격이 분명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리테일가 기준으로 한 10만원 초반 정도에 책정이 되었다면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릴 것 같긴 한데 많이 아쉽네요. 가성비라는 난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계 자체는 이쁘긴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